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눈 건강을 되찾게 하고 시력을 1.0까지 되돌리게 했던 블루베리 입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임상실험에서 신경관 손상 완화와 시력회복 유도, 뇌신경 신호전달 촉진, 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면역력 증강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약리작용으로는 항염작용과 항산화작용, 콜레스테롤 감소, 항균활성 및 골밀도 증가의 효능이 밝혀져 천연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다양한 효능들이 밝혀져 있지만 오늘은 눈에 관련된 내용과 실제 사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에는 시력을 밝게 하는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이 매우 풍부해서 시력을 증진시키고 눈의 노화를 막아 최고의 눈 건강식품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 연구소에서는 클로로겐산이 풍부하면 눈의 망막신경을 보호해서 시력저하를 늦출 수가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망막 속에는 로돕신이라는 자줏빛 색소체가 있는데 로돕신은 빛의 자극을 뇌로 전달해서 물체를 보이게 작용을 해줍니다. 블루베리가 이런 로돕신의 망막 제압성 작용을 활성화시켜 백내장과 황반변성 등의 각종 시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논문 자료에도 인체에 이로운 항산화 작용으로 신체의 산화를 막아 눈의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블루베리 치료 사례로는 오래전부터 시력과 눈 건강이 안 좋아져 안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진전이 없고 오히려 양쪽 두 눈까지 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루베리를 꾸준히 복용하고 나서 다시 안과의가 검진을 받아보니 시력이 점점 좋아지고 눈 건강도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를 계기로 겨울까지 먹을 수 있는 분량을 한꺼번에 구입해 먹었다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는 60대 후반 할아버지께서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거의 운전을 포기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가 시력 개선에 좋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몇 개월치 양을 미리 구입해서 계속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로 표지판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다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는 블루베리로 입차를 만들어 먹고는 시력을 완전히 회복한 사례자가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30년을 넘게 안경을 써왔지만 지금은 시력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시력은 한번 악화가 되면 좀처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례자는 놀랍게도 0.8까지 시력이 회복이 되어 거의 원상태 수준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블루베리 잎을 채취해 차로 꾸준히 다려 먹고 부터서 정상적으로 눈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블루베리 잎에는 열매에 비해 당분을 포함한 몇 가지 성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모든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열매보다 높은 수준의 항산화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었으며 눈의 특효제로 알려진 성분이 열매보다 훨씬 함량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산화 억제력은 열매는 15.9이지만 잎에는 490 수준으로 거의 30배 이상이 더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은 청자색과 검은색, 보라색을 내는 색소 성분으로 400여 종류가 발견되어 시각 기능 개선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치료 사례로는 컴퓨터 직업을 가진 39살의 한 남성분은 눈이 마르면서 뻑뻑해지고 시력도 많이 나빠져 애를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로 알약을 만들어 매일 먹기 시작한 때부터 일주일 후에는 그러한 증상들이 없어지고 눈의 피로를 별로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블루베리 잎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시로 채취해 사용하면 되고 외국의 경우에는 가을에 빨갛게 물이 들었을 때 채취하면 항산화력이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차를 만들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분 함량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그냥 그늘에 자연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 잎을 찜솥에 넣고 증기로 덮어 순을 죽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처럼 프라이팬에 타지 않게 살짝 볶아서 만들면 쓴내가 줄어들고 맛과 향이 좀 더 고소하면서 진액이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입차는 자기 취향에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볶으면 새까맣게 타버리니 약한 불로 적당히 볶은 다음에 그늘에 1-2일 정도 건조시켜 차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말리는 과정에서 습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곰팡이가 피어 못 먹고 버릴 수도 있으니 잘 건조시켜 차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차를 마실 때는 잎 5개 정도를 찻잔에 넣어서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어느 정도 물이 잘 우러나오면 그때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2-3회 정도 더 우려 마시면 되고 차 맛은 고소하면서 약간 달고 중후한 맛입니다.
그 밖에 설탕과 잎을 혼합해서 효소나 즙을 내서 먹을 수가 있으며 다 익은 열매는 소주에 담가서 3-5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이용하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찬 성질과 당분으로 인해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되니 열매는 하루 2-30알 정도가 1인 적정량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장내미생물의 차이가 있어 자기 체질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은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따르기도 하니 이점 주의해 드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블루베리는 한 그루당 만원 내외로 하니 몇 그루 밭에 심어두고 매년 약재로 꾸준히 이용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